오늘은 요 88달러짜리 TC-MMIC의 오버 프리퀀시 5인치 프리스타일 드론은 요거는 600달러짜리 예, 500 공식 홈페이지에서 599달러짜리 나즈굴 이보크 O3 버전입니다. 그러니까 88달러와 600달러 이두개 드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날려보려고. 진짜 너무 안 보이죠? 이게 보니까 초점도 안 맞는 것 같고. 카메라랑 VTX는 정말 구린 것 같아요. 제가 전에 한번 했던 다른 영상도 한번 비교를 올려보겠습니다. 하지만 비행 성능은 괜찮다는 거. 파워루프 괜찮죠? 잘 돼요. 짠. 여기에서 이제 로우 플립 다잘 됩니다. 아주 잘 돼요. VTX의 아마 파워도 약한 것 같고, 카메라 성능도 너무 안 좋고, 이래서 저는 이 드론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디지털로 날릴 예정입니다. 거기다 이 드론은 처음 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. 보면은 VTX랑 FC랑 뭐가 연결이 안돼 있더라고요. 파워 바꾸거나 이런 거를 아예 못하게끔 연결이 안돼 채널. 채널 이런 것도 못 바꾸게 돼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오씨, 안 보여. 나중에 한번 디지털 기체로 바꾸고 한번 다시 날려보는 걸 하고 이제 왜 이렇게, 근데 아무리 아날로그 해도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없는데, 하여튼 비디오 성능이 너무 안 좋다.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비행 성능은 괜찮다. 그래도 한 7분 날렸는데, 아니, 한 6분 날렸는데 배터리도 충분합니다. 14.46이니까 아 충분하진 않구나. 이제 내릴 때가 되긴 했구나. 이번에는 600달러짜리 요 나주글 이보크 날려보겠습니다. 이제 뭐라 그럴까? 흑백영화보다 그것도 아닌데 이거는 지금 뭐. 기본적인 것부터 롤, 아, 롤 맞죠? 그 다음에 플립, 플립을 제가 조금 원래 스로틀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막혔네요. 다시 플립, 아, 잘 되죠? 화질도 너무 좋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.
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이런 걸 아까 거는 할 수가 없는 게 안 보이 나뭇가지가 잘 안 보이니까 할 수 없었는데 그 야죽을 리모컨은 너무 잘 보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다. 아 뭔가 되게 훨씬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. 근데 저것도 오버프리 88달러짜리도 안 보여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거를 디지털로 한번 바꾸고 나서 한번 또 다시 한번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그냥 아날로그 상태로 이버크랑 이거를 비교해 본 거였고요. 다음번에는 그 이 100달러짜리 캐덱스 비스타를 구입을 해놨는데 그게 도착을 하면은 이거를 88달러짜리 드론을 업그레이드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성능 그 트릭들을 하면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아 진짜 너무 화질이 다르다. 이게 조금 더 시끄럽다는 느낌이 드네. 서울 시내의 모습, 여유로운 모습입니다. 원래는 막 다양한 거를 막 트릭들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냥 이 정도 하고 가야겠어요. 왜냐면은 조금 산책 나오신 분들 조금 있어요. 놀래시겠다. 이게 지금 5분 35초 날렸는데 배터리가 3.6 정도니까 아주 괜찮습니다. 이 정도 날리면 뭐 충분하죠. 착륙시킬까? 저기 보이는 게 제 모습입니다.